네, 이번에는 정의당의 배진규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이 정의당의 지금 중재안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그러니까 입장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네. 배진규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놨던데 일단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중재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네. 이제 중재안이라기보다는 저희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는 정의당의 당론이었다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네. 우선적으로는 수사기소의 권한과 기능을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은 조직 분리이기 때문에 조직 분리를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기구 간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이 사실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통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할 경우에 민주당 안은 너무 경찰이 비대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기구가 이제 과대해질 수 있으니까 수사경찰하고 자치경찰도 확실하게 분리하고 또 거기다가 수사, 지금 이제 경찰이 정보까지 갖고 있는데 정보와 수사를 같이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수사와 정보 단위도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효성 있는 내부 또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 또 분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와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저번에 여영국 대표는 시기도 내용도 방법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내용이 열개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동의한다. 뭐 이렇게도 이해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영국 대표님이 이제 발언했던 시기와 지금 이제 상황에서 약간 상황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이제 법안들이 막 논의되는 시기여서 사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안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법안 처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정의당의 입장이었죠,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그 법안 처리하는 내용 과정 속에서 민주당 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법안 처리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정의당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시민사회도 어제 저희가 밝힌 내용들이 사실은 함께 포함되어야만 진정한 검찰, 경찰 2차 수사권 조정 또는 형사사법 개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충분하게 정의당이나 또는 시민사회가 안을 내주면 충분하게 반영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한번 그럼 조금 전에 저희가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박병석 의장이 내놓을 중재안과 관련해서 다른 건 몰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분명히 이거는 그 법안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디테일 부분에서 조정의 여지는 지금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진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기존의 접근법이 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에 근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법에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그때는?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표결 처리에도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표결은 뭐 당연히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기권을 하든 표결에 대한 입장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제 더 중요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내용적으로 얼마만큼 충분하게 담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몇 가지 이제 또 보완 장치를 지금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럼 모법에 담기느냐 아니면 시행령이나 다른데 이제 하위 법령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작성 주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 주체도 달라지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입장 중에 충분하게 그 1차 검경 수사 지금 조정된 게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가결이 돼서 입법을 추진하든 아니면 가결이 안 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충분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입장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약간 좀 단순화해서 다시 한번 뭐 확인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아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늘 오전 중으로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셨던데요.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중재안을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그때 공조도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검찰개혁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담기고 또 의장께서 중재안 안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 입장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예.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제 관건은 이제 큰 방향, 완전 분리라고 네. 하는 방향과 그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방법에서의 보완 장치 이 두 가지라고 네네. 보면 되는 거죠, 정리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입장을 내고 밝혔는데 국민의당 아직은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을 완전 이룬 건 아니니까 네네. 또 이준석 대표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입장이 다르니까 탈당해라 뭐 그런 얘기도 하셨던데 국민의당 권은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보완하는 문제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게 아마 검찰에게 보완 수사를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일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그동안 검찰이 이 보완 수사라고 하는 명분으로 별건 수사 또는 인지수사 수사를 해서 사실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수사를 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제약을 둬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낼 예정인데 저에게 이제 공동발의 요청이 와 있는 상황. 이단 말씀도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야가 합의를 하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합의가 불발이 돼서 표결 처리로 가야 된다면, 네, 그건 어떤 전제가 깔리느냐면 민영배 이제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포함된 안건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라는 게 이제 그 전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절차적 네, 그렇습니다. 과정을 인정하라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대표님 말씀은? 아, 참 어려운 문제네요. 예.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민주당에게. 네. 충분하게, 물론 이제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의장께서도 중재를 하는 중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오히려 사법개혁 전반의 여론을 악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미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탈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네네. 아무튼 그러면 민영배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참여한 안건 조정위원회 결과 그래서 본회의로 넘어오는 것은 어차피 만약에 표결이 불가피하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시간이 다 돼서 이건 확인만 된가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네네. 정호영, 김인철 이런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명 처리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 입장은 네네. 아직도 그대로 고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숙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네 명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청문회가 그러면 이루어진다도 부적격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지금 청문회에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다라고 저희들이 해서 지명 처리를 요청한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제가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사청문위원인데 네. 앞에 뭐 박홍근 원내대표도 뒤에 잠깐 얘기하셨던데 지금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분도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배진규 원내대표였습니다.